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의 기준 보겠습니다. 요거는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아주 쉬워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주거 상업 자연 생산 녹지는 만이고요.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3만이에요. 도시 지역 밖은 30만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딱 구분을 해 가지고 공업은 3만 나머지는 만. 도시 지역 밖은 30만. 이렇게 구분하시면 딱 쉽게 결정할 수 있죠. 다시요. 도시 지역 내에서 공업은 3만, 나머지는 만,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은 30만 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.